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에서는 소니 바이오 노트북에서 바이오 케어를 통해 윈도우상에서 전체 시스템을 복구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때 C 드라이브 및 그 외 파티션에 있는 모든 개인 데이터 및 파일이 삭제되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화면에서 윈도우 키와 C키를 눌러 참바를 불러옵니다. 검색참을 선택합니다. 앱 검색을 선택한 뒤 검색참에 알파벳으로 바이오 케어를 입력합니다. 바이오 케어 데스크탑을 선택합니다. 바이오 케어가 실행되면 고급 도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복원 및 복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시스템 복구 또는 유지 관리를 선택합니다. 팝업창에서 예를 선택하면 시스템이 재시작되며 바이오 케어 복구 모드가 실행됩니다. 언어를 선택합니다. 키보드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옵션 선택 메뉴에서 문제 해결을 선택합니다. 문제 해결 메뉴에서 복구 및 유지 관리를 선택합니다. 복구 도구에서 윈도우 8을 선택합니다. 바이오 케어 복구 메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언어를 선택합니다. 복구 시작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복구 건너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를 체크한 뒤 복구 시작 버튼을 눌러 복구를 시작합니다. 이제 복구가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복구 과정이 끝난 후 초기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순서에 따라 사용자 환경 설정을 진행합니다. 윈도우즈 8 시작 화면이 나오면 이제 바이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